자, 이렇게 살펴본 한국 현대사, 특히 이승만 정권하에서 이제 이렇게 벌어졌던 일들, 그다음에 박정희의 어떤 개인적 생애를 통해서 본 어떤 그런 배경들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한국 헌법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특히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왜 그렇게 권력에 집착했었던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먼저 이제 제1공화국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1공화국 헌법은 이제 1948년 제헌헌법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제헌헌법 이제 뭐 제정 과정 이렇게 쭉 설시해 놨는데,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남북분단이 사실상 확정된 후인 1947년 11월 14일 미군정의 제안으로 한국문제유엔에 상정되고, 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한국에 가능한 지역 내에서 유엔 임시 한국위원장단의 감시하에 이제 총선거를, 이제 남한만의 총선거를 하기로 하고 남한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엄청난 이제 반대 이제 세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임시한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1948년 5월 10일에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가 되고, 5월 31일 첫 제헌국회가 개원되게 돼요. 요거는 그 임기가 2년,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기 위한 제헌국회가 개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호 초안은 정부 형태를 의원내각제로 하는 거였는데, 국회의장 이승만의 반대로 인하여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7월 12일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7월 17일 국회의장에 의해 헌법이 공포되고 즉시 시행돼서 이게 이제 제헌절이 되는 거죠. 이로써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이 제정된 거예요. 제헌헌법은 국회의 의결만으로 제정되었고, 국민투표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제헌헌법은. 그다음에 제헌헌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회의장에 의해 헌법이 공포되어 즉시 시행, 서명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그다음에 정부 형태와 통치 구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해요. 그래서 1차에 하나여 중임이 허용되었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승인은 뭐예요? 동의는 사전 동의고 승인은 나중에 사후 승인이에요. 그다음에 국회는 단원제로 하였고, 위원 심사 기관으로 부통령을 위원장,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 위원으로 헌법위원회를 두었다. 그래서 헌법위원회. 그다음에 탄핵 재판소 재판장의 직무는 부통령이 담당하고, 심판관은 대법관 5명과, 자, 교재는 여기엔 참의원을 했는데 국회의원을 바꿔주세요. 국회의원 5명이 그 임무를 수행하였고,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요게 이제 그 48년 그 제헌헌법이에요. 그래서 48년 건국헌법은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요 전문에서 이제 설명할 때 최근에는 이제 건국헌법이 아니라 제헌헌법이란 용어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건국헌법은 이제 제헌헌법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해요. 대통령 국회 간선제, 국회에서 선출해줘. 그 직선으로 뽑는 게 아니라. 국회 단원제, 국무총리제, 국정감사 제도를 규정하였다. 맞는 지문.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하나여 중임을 허용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사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맞는 지문.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판할 때는 누가? 부통령이 헌법위원회, 자, 탄핵 사건은 재판소에 담당하죠. 위헌 법률 심판은 헌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위헌 심사 기관으로. 그러니까 탄핵 사건을 심판할 때는 부통령이 탄핵 사건을 담당하는 탄핵 재판소의 소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본권, 신앙 양심의 자유와 학문 예술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를 제외하고는 기본권 조항마다 법률 유보 조항을 두었는데, 기본권 조항마다 법률 조항, 유보 조항을 둔다는 말이,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 법률에 의하면은 이렇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을 것처럼 이렇게 법률 유보 조항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현재 헌법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고 나중에 37조 2항에서 일반적 그 헌법 유보 조항을 두고 있는 거죠. 그거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기본권 조항마다 이렇게 그 법률 개별적 법률 유보 조항을 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도 그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을 또 당연히 두고 그다음에 근로자 이제 재헌헌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것 중에 하나가 근로자의 노동 상권 외에 이익 분배 분점권 조항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조 보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 분배에 균정할 권리가 있다. 이제 바이마르 헌법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요 사회권 조항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당시에 뭐 발전해서만 지금보다 더 발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해방되고 났을 때 그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 거예요. 해방 전국에서는 그 항일 그러니까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론이 그 전에는 뭐 유교적인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독립운동하던 세력의 80% 이상은 사회주의 계열이었죠. 그 다음에 광복군 계열이 한 20%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때 사상적으로는 그쪽에 어떤 영향들이 그 강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헌법 내에도. 그래서 48년 헌법은 평등권, 신체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비롯한 고전적 기본권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상권과 사기업에 있어서의 근로자 이익 분배 균정권, 생활 문제 보호,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의 특별한 보호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까지 규정하여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근데 직업의 자유. 자, 직업의 자유는 1962년 3공화국 5차 개헌 헌법 중요해요. 직업의 자유. 헌법에서, 그러니까 3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을 좀 잘 숙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이익 분배 균점권 조항은 시험에 그 아주 자주 출제돼요. 그 다음에 경제 조항. 경제 질서의 원리에 관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 정의 실현을 기본으로 삼고 이제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부차죠. 지금하고 전도됐죠. 그래서 한번 조문을 한번 보세요. 헌법 그 당시 재헌헌법 84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이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기함을 기반으로 하고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그래서 사회 정의 실현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부차적으로 그 당시 재헌헌법이 이제 이렇게 규정했었다는 거. 그 다음에 1차 헌법 개정. 자,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야욕 이런 게 막 드러나죠. 이제 발체견이라는데 왜 발체견이라는 건지 한번 볼게요. 1950년 5월 30일 그 48년 이제 재헌 국회가 끝나고 2년 마치고 나서 이제 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이때는 아까 그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 48년 총선에서는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요때는 이제 대다수가 이제 무소속으로 막 참여를 해요. 무소속이 이제 아니면 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대 국회 총선의 결과 국회 다수 세력이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하게 되자 국회 의결로는 대통령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자신의 이제 대통령 계속 하고 싶으니까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는데 국회에서 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막 정치 부산 정치 파동을 이제 막 일으키는데 52년은 언제예요? 그 6.25가 있고 53년에 정전협정이 있었으니까 6.25 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 부산에서 피난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부결되니까 야당은 다시 의원 내각제 개헌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이승만은 또다시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제출하고 이때 막 국회의원들을 감금하고 이런 걸 처리를 하는 거예요. 52년 7월 4일 부산에서 야당안과 정부안을 발췌해서 그러니까 야당안 조금 여당은 조금씩 해서 이제 그걸 섞어서
절충안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대통령과 국민직선제, 부통령의 국민직선제, 그다음에 국회 양원제.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양원제에서 비로소 민의원과 참의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국무원의 연대 책임과 국회의 국무원 불신인권 및 국무위원회 국회에 대한 개별 책임. 이게 이제 양건 교수님 책에서 이렇게 따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이제 52년 헌법 조문을 가져왔어요. 잘 보시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국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 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개별 책임. 자, 국회에 대해 국무원의 일반 국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조 2 보시면 민의원에서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하면은 국무원은 총사직을 해야 돼. 그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권이에요. 국무원 불신임권 결의를 하면 총사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점. 1차 개헌은 발췌한 개헌에 대한 공고 절차가 없었으므로 헌법 개정의 공고 절차 위반, 그 다음에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의결이 강제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기립 공개 표결과,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절차 무시된 헌법 개정, 그러니까 요 문제점이 종종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6.25 사변으로 인한 부산 피난 시절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에서 1개월여의 정치 파동을 겪은 후 발췌 개정안이 기립 표결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요거는 이제 김학성 교수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제가 이제 그 다른 책들 참고로 해서 이렇게 부산 정치 파동하고 이제 발췌 개헌의 내용, 5월 25일에 국회 예산을 강행하기 위해서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북도 23개 시군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52년 5월 26일 대통령 직선제를 강행하는 한편 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 50명을 헌병대가 연행하는 정치 파동을 일으켰는데, 국회로 등원한 국회의원들을 버스로 그대로 태운 채 헌병을 시켜 공병대 크레인으로 끌어간 국회의원 집단 연행 사건이 피난 수도 부산 한복판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무리를 써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관철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발췌 개헌을 보시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발췌했는데, 7월 4일 군경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하는 방식으로 투표하여 출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 개헌을 통과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막 끌어모서 이제 막 그 군인들이 밖에서 막 지켜보는 가운데, 그래서 공고 절차 위반의 흠과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의결이 강제됐던 그 기립 공개 표결, 이런 게서 헌법 개정 절차가 무시된 헌법 개정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종종 시험에 나오죠. 근데 요런 배경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헌법 개정. 자, 1954년. 2차 헌법 개정은 1954년이에요. 자, 요즘에는 2차 헌법 개정이라고 뿐만 아니라 요 연도로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이승만은 자신의 한에서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개헌을 시도. 그러니까 삼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삼선 개헌은 결국에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서도 보이지만 종신 개헌으로 또 하려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중임 제한 조항을 그 뭐 자신의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삼선 개헌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신 개헌을, 그게 이제 어느 나라나 그래. 푸틴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고, 그래서 개헌을 시도하는데, 이 개헌에 대한 표결 결과,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이게 4.4.5.1 개헌인데, 한 표가 부족되어 부결 선포가 되는데, 왜냐하면, 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 되니까 이걸 넘어야 되니까, 136이 되어야 되는데, 135명 찬성이 되니까, 개헌에 필요한 재적용 3분의 1표 부족이 된 거잖아요. 근데, 4.4.5.1. 3.3이면 이제 0.5는
2 이상이면 이제 반올림해서 136이 되는데 135.33이면은 요거는 이제 0.5 미만이니까 요건 버려서 135가 통과된 거다. 이래서 이걸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삼성 계열이 된 거죠. 자, 우리나라는 진짜 아무튼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중임 제한처럼 이렇게 삼성 계열이 가능하도록 된 거. 그다음에 주권 제약이나 영토 변경의 경우에 국민 투표를 거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게 국무총리제를 폐지했어요. 자,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국무총리가 폐지된 게 딱 한 번인데 요게 1954년 요 헌법 때.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했고 자, 요게 이제 뭐냐면 개별적 불신임제가 이제 아까 70조의 2하고 좀 구별이 되죠. 민의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해서 불신임 경의를 하였을 때는 당의 국무위원은 즉시 사지. 근데 아까는 뭐였었냐면 총사퇴 보실까요? 다시. 자, 70조에서는 국무원 불신 70조의 2예요.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하면 국무원은 총사직을 합니다. 요거하고 구별했네. 같은 70조에 있는데 국무위원에 대해 불신임 결의를 했을 때는 당의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해야 된다. 그래서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헌법 개정에 관하여 국민 발언제. 자, 제가 두 문자 이제 이번에 세 번째 하는데 발 2 3 4 5 6 2차 개정에서 7차 그 유진헌법 때 요걸 폐지를 해 가지고 2 3 4 5 6차 개정 때까지 헌법 개정에 관하여 국민 발언제를 채택했었다는 거. 발 2 3 4 5 6. 그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헌법 개정 금지 조항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 제약이나 영토 변경 시 필수적 국민 투표의 명시. 이거 제가 두 문자 따드렸죠. 국, 민, 국. 그래서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주권 제약이나 영토 변경 시에 필수적 국민 투표. 그래서 국민국으로 기억을 해 두시라고. 그래서 보시면 1954년 헌법은 자, 대한민국의 주권 제약 또는 영토 변경을 가져올 국가의 안위에 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치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자, 요거는 이제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요 숫자 민의원은 의원선거자 3분의 2 이상의 유효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자, 요 정족수 기억을 해두시고 국무총리 제도는 1954년 2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됨. 요때만 폐지됐다라는 거예요. 이때 국무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아까 봤죠? 개별적 불신임제. 요 불신임 경우에는 즉시 사직해야 된다. 채택해야 했다. 그 다음에 54년 헌법에서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여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을 제안, 국민 발언. 요게 정족수가 또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족수가 이제 교재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죠. 요렇게 하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하였으며 1960년 3차 헌법 개정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자, 이렇게 헌정서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 문제점 의결 정족수 4452 미달한 절차상 흠이 있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 삼성원이 허용된다라는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의결 정족수 미달하고 평등성 그러니까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 그래서 이렇게 일공화국 헌법 같이 살펴봤습니다.